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매주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SVB 사태와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금융의 중심인 은행들의 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유튜브건 뭐 증권 방송이건 해서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되면서 제가 불안감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단 한 번도 악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 장세에서도 악재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악재.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확진자들의 숫자에 대한 악재들.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상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이제 고평가 구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식은 반복할 뿐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수많은 이슈들과 뉴스들이 발생할 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셔라. 지금 주식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에는 막힘이 없을 거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떠신가요?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잘 상승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식은 저평가 구간일 때 항상 오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고요. 자,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카톡 오픈톡방에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발송하십니다. 김근우라고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시장의 영향이나 이슈나 뉴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의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자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신선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펜이랑 노트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0초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10초 드리겠습니다. 펜이랑 노트 챙겨오세요. 펜이랑 노트 챙겨오시면 됩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승리공식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강의입니다. 1강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캔들에 대한 강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강의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추세에 대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칙에 대한 이야기, 차트 세팅까지 기본기에 대한 강의 10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본기, 1강부터 10강까지 여러분이 마스터한다면, 또는 마스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만한 정도의 레벨이 된다라면, 즉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승리공식 강의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하셔서 여러분 거와 한다라면 주식하는 사람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기 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전문가가 사라고 했다더라. 또는 뭐 주식 잘하는 주변 지인이 사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주식을 시작해서 그걸로 수익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익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시드머니까지 아마 주식시장에 내놓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안타까운 얘기냐 하면은 이런 기본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맛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수할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될 거고 뉴스 따라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뉴스와 이슈의 매매는 저는 독약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예시를 좀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이 땅이 있다라고 봅시다. 농사를 지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건데 이제 씨를 뿌려야겠죠. 땅이 있다고 해서 맨 땅에 씨 뿌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잘 자랍니까? 절대 안 자랍니다. 이 땅을 뭐 제가 뭐 농업인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뭐 땅을 갈아엎고 거름도 뿌리고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지 여기서 씨앗을 뿌렸을 때 맛있는 채소가 되기도 하고 뭐 곡식이 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눠주셔도 되고 뭐 직접 가지셔도 되고 파셔도 되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본기 강의들이 이 기본기 열 강의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약에 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 여기까지죠 기본기는 자 아래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이슈를 해석하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의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거래량에 대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첫 번째,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쉽게 말해서 뭐죠? 예측.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물론 100%는 아니다. 어디에서 대량 거래라고 했죠? 주가가 고평가 상태일 때 대량 거래? 아닙니다. 주가가 쭉 내려왔을 때 마치 작년 2022년처럼 대세 하락을 한 다음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에 대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측, 두 번째 대응입니다. 이거 말고 주식은 할 게 없어요. 내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내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절 또는 추가 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추가 매수는 예측 범위에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거지만요. 그런 부분 또한 제가 승리 공식 강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대량 거래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쭉 빨간색으로 자꾸 나오네요. 자, 주가가 작년처럼 쭉 내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횡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합니다. 거래량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매물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예를 들어 여기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9천 원. 자, 8천 원. 뭐 여기는 6천 원입니다. 자, 여기는 4천 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가 있죠? 뉴스, 뭐 이슈라든지 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때입니다. 이 만원 구간대가 되면요. 이 만원 구간대가 되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시기예요. 만원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락합니다. 하락할 거예요. 물론 하락하다가도 기술적 반등이 발생합니다만 다시 한번 하락할 겁니다. 왜? 가격이 높으니까, 고평가 상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라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절이 좀 어려워요. 손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9,000원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8,000원 되면 한 번 더 사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잡히겠죠. 이 자리에 잡히겠죠. 자, 혹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잡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 구간이 형성될 때, 이 지지가 되는 바닥 구간이 형성될 때 어떠한 특징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툭 올라오는 거래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다? 예를 들면 이런 캔들. 자, 이런 캔들. 보겠습니다. 이런 캔들. 자, 오늘 제 말을 잘 안 듣는 자 느낌이 있네요. 자, 이 음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캔들. 자,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갑자기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바닥에 있던 거래량이 이제 톡톡 하고 올라옵니다. 이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또는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쭉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봉이 여기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10% 이상 갭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쭉 발생하는 캔들. 이런 게 발생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뚝뚝뚝 떨어지면서 제자리로 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경험하신 일일 거예요.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옵니다. 자, 이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런 신호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힌트. 자, 힌트. 왜 힌트죠? 앞으로 발생할 대량 거래와 함께 대량 대세 상승이 발생할 건데 이게 왜 힌트냐? 이 가격대는 딱 전 매물대 영역까지만 터치하고 내려올 겁니다. 이 가격대는 여기까지만 터치하고 내려올 거예요. 이 캔들 말고도 이런 형태의 전 매물대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캔들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매집이라고 부른다. 저는 이걸 매집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 건 우리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세력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를 터치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만 원대에 있다가 이 4천 원대에 열심히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에 잡힙니다. 이분들에게 갑자기 시가부터 어느 날 터치를 해줘요. 마이너스 막 21% 이런 엄청난 숫자를 지니고 있던 계좌에 갑자기 0,0,0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그 가격대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 이때는 그렇겠죠. 아, 수익 보나? 드디어 수익 전환하나? 상승하나? 하지만 다시 마이너스 20% 갔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가격을 주면 다 던지게 될 거예요. 팔게 될 겁니다. 이 매집하는 절차를 저는 힌트로 바라보고 그 후에 발생하는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과 함께 발생하는 자, 이 장대 양봉. 자, 이 장대 양봉. 이때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때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부터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복습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6일 날. 자, 1월 16일 날 제가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있죠? 제가 방송에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물론 뭐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약 뭐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 40%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제가 어떤 힌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는데 5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많이 연습했던 장면이에요. 5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고 언제부터 지켜봤을지. 자, 지난 강의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에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음봉이긴 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사진으로 좀 가려져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톡톡 올라옵니다. 톡톡 올라와요. 바닥에도 거래량이 톡톡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그 전부터 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갭상승을 만들어주고 윗골이 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다가 쭉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갭상승 주죠. 갭상승 쭉 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줍니다. 꼬리 만들고 내려버리죠. 자, 이때까지 저는 아, 이 종목? 뭔가 주겠구나. 뭔가 주겠구나. 이러다가 언제부터 매매를 하냐? 자, 이때부터입니다. 사실 몸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집봉으로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상당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이때부터 들어갈 건데, 자,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기다렸어요. 더 상승할 여력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존에는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빵 발생했습니다. 이 밑에는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빡 발생했어요. 저는 방송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파워넷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쭉 상승을 해줘서 40%의 수익률을 두 달 만에 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훈련이 되셨나요? 연습이 되셨어요? 힌트를 얻고 대량 거래 발생하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발생하면 들어간다. 우리 거래량 강의를 제가 할 때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아니, 거래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있다. 뭐였죠? 주봉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드렸냐면, 자, 그래, 이 파워넷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를 가격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 8,050원. 보이시죠? 10월 25일, 2021년 10월 25일에 8,05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1,800원이 최저긴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약 2,000원대 구간까지 도달하죠. 2,000원대 구간까지 도달합니다.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4분의 1 가격이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대가 어디냐? 자,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제시를 드려요. 그리고 40% 대세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40% 대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고평가 영역인지 저평가 영역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은 차트입니다. 같은 차트예요. 아, 자,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제가 3월 16일 날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거래량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조금 이상할까요? 자, 눈치채시는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10% 이상 갭상승을 한 구간이에요. 갑자기 바닥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톡 올라오죠. 아, 힌트를 주는구나. 힌트를 주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매매하면 된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발생할 때부터. 물론 저는 이제 이 기본기로만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 기법을 통해서 좀 더 기다렸다가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이 끝나기도 전에 보시면은 3월 16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3월 28일 날 기준으로 124%의 상승률, 좀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발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법이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진입을 했지만 기본기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기본기 영역만으로도 여기 진입해도 1월부터 3월까지 수익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 김근우와 주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실 거고 샵 3772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먼저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이제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여기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그러면 주봉을 봐야겠죠. 제가 어디에서 진입했는지. 자, 가격대 잘 보세요. 자, 이때입니다. 10,000원과 12,500원 사이, 약 11,000원이 되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주봉입니다. 충분히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하락했죠. 지금 여기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이 구간 가격대에도 약 2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주식이 지금 고평가 영역인지 저평가 영역인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뉴스나 이슈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고평가입니다. 고평가 영역에서 수익 내는 거는 개인 투자자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식의 고수입니다. 트레이딩을 너무 잘해요.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다 하면은 이슈와 뉴스가 아니고 내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힌트를 얻었고 매매는 이때부터 하면 된다. 그리고 124%의 상승률이 만들어졌다. 자, 보시면은 저 있습니다. 여기 날짜도 나오고요. 아,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뭐 검색하시면 날짜 나올 겁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말씀드릴 때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워낙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동평균선이 없는 차트예요. 이동평균선이 없는 차트입니다. 뭔가 깔끔하긴 한데 지금까지 드렸던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매수 매도의 타점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이동평균선이 들어갑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세요? 다시 한번 전으로 볼게요. 여기와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검정색, 빨간색 선은 제가 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고동색 선은 중기입니다. 두 개는 단기. 자, 단기. 여긴 중기. 이 세 개는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정배열이 되었구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었구나. 어떤 내용을 지니는지는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 보세요.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한 군데 뭉쳐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부르느냐?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수렴이라고 불러요. 자, 수렴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는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에 닿으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자, 보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락을 할 때에도 빨간 선에 닿을 때 맞고 올라갑니다. 즉, 지지와 저항의 영역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검정색 선 닿으면 올라가죠. 검정색 선 닿으면 올라가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뭐길래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수렴이 뭐길래 정배열이 뭐길래 좀 헷갈리기도 한데 뭔지 너무 궁금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설명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우선 정의를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글 써가지고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첫 번째 5일, 10일, 20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HTS를 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동평균선일 거예요. 이게 무언가 하면 간단합니다. 자, 5일 동안. 자, 5일 동안 가격이 각각 있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격이 각각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더해요. 그리고 5로 나눕니다. 그게 뭐다? 5일 이동평균선이다. 너무 쉽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이제 5일 동안 거래를 했습니다. 5거래일이 됐을 거예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5거래일 동안 각각 하루씩 가격을 다 더해요. 그리고 5로 나눕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10일은 뭘까요? 10일 동안 가격을 각각 더해요. 그리고 10으로 나눕니다. 이해하셨죠? 2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뭐 평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요점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3일, 5일, 7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 많이 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60일선 많이 씁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120, 200, 240, 480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저랑 차트를 동일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한번 드릴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쓰냐면 7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480일. 단기 이동평균선 2개, 중기 이동평균선 1개, 장기 이동평균선 3개를 씁니다. 이것 말고는 이동평균선을 더 안 써요.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해서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10개씩 쓰시던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보여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 또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단기, 중기, 장기 순서로 가면 정별이다.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순서로 가면 역별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삼각 뭐 등등 뭐 따로 세팅을 하시면 더 있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HTS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단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를 씁니다.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단순이랑 지수만 보세요? 다른 건 안 중요한가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쓰거든요. 자, 그럼 단순과 지수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좀 지켜봐 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활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활용이냐? 즉,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 지지와 저항을 하는 영역을 가져다 줍니다. 방향성이란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제 뭐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뭘까요? 가격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역배열, 수렴, 정배열로 가는 구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 자, 가격이 우리가, 자, 자, 가격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기 이동평균선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을 따라갈 겁니다. 자, 이 가격을 따라갈 거예요. 이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똑같이 갈 겁니다. 자, 역배열, 수렴, 정배열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왜 이 구간이 중요할까요? 제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제시하는 수많은 종목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추가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 김근우와 주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에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셔서 발송해 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입장 코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좀 신선한 내용 제가 드리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2023년 1월부터 제시드렸던 종목들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 이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 첫 번째,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갑니다.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이어질 거고 우리가 배웠던 대량 거래가 이어질 거고 우리가 배웠던 도지형 캔들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과 대량 거래 그리고 캔들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수익률을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저랑 같은 이동평균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와 저희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저와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강의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 지금은 제 화면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선, 이 세 가지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여기 고동색, 빨간색,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두 개는 단기 이동평균선, 이 고동색은 중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3월 16일 날 HRS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드렸고 장중 고점 기준 3월 30일 날까지 해서 17%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제가 이 17%의 수익률을 한 달도 안 돼서 발생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 이렇게 옵니다. 오죠. 중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점점 붙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만나고 있죠. 이게 뭐다? 수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도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렴할 때 대량 거래가 참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 구간. 자, 이 파란색 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단기가 만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해요. 보이시죠? 이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수렴하고 정배열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 그리고 상승 추세의 신호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빡 나왔어요. 그리고 도지형 캔들 보이세요? 도지형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7% 만들어내는 거죠.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매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특징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방향성,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중기 이동평균선 자세히 보세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돌파하고 싶어 하는데 돌파를 못합니다. 즉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돌파를 딱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죠.
돌파 저항선이 있다가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선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깨고 내려왔어요. 보이시나요? 이탈하고 나서. 이탈하고 나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받아요. 왜? 이탈했으니까.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점. 자, 돌파했죠?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를 받습니다.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라는 점. 자, 이 HRS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기이동 평균선 보세요. 돌파 못했죠?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 모든 이동평균선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61선, 어떤 종목은 7일선, 어떤 종목은 21선, 어떤 종목은 121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우리에게 지지와 저항의 힌트를 막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제가 중기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HRS는 중기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고. 돌파를 하고 나니까 지지를 받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거 아니야 할 때도 하락할 때마다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죠? 이탈하지 않으니까 상승. 이해하셨나요?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라인대를 찾는 거 그리고 그 라인대를 활용하는 것. 이게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HRS의 주봉입니다. 제가 항상 주봉을 강조드려요.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종목이 고평가 영역인지 저평가 영역인지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1,800원이었던 가격이 2023년 1월에는 4,855원이 됩니다. 제가 어떤 가격대에 설명드렸을까요? 이 종목을 제시드렸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5,500원 위니까 5,600원 정도 되겠죠?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 한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 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제가 드렸어요. 고점 대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호재 있다, 뉴스 있다 할 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평가일 때는 뉴스가 없고 호재가 없더라도 올라간다.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이 종목 또한 제가 3월 16일 날 제시를 드렸어요. 3월 16일 날 제시 드렸는데 3월 28일 날 14,300원입니다. 뭐 거의 2주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동안 26%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을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 특징 뭐가 있다고 했죠? 이동평균선 특징 첫 번째 방향성. 방향성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종목도 저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61선 중기이동평균선 구간 보게 되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힌트를 줄 때에도 61선을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결국 돌파하지 못했지만요. 자, 그러다가 서서히 61선이 하향하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면서 61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아요. 자, 61선과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누가? 이 빨간색 21선이 바톤 터치를 해요. 어떻게 하죠? 이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오르고 내렸을 때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21선이 중요하구나. 61선이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26% 상승을 했죠. 자, 또 하나.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 중기이동 평균선이 있고 단기이동 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향할 때 보통 발생하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입니다. 자, 이 설명을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었는데 역배열에서 수렴을 합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수렴을 할 거예요. 이 수렴하는 구간.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제 반대로 정배열이 될 겁니다. 이 정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단기이동 평균선. 여기가 중기. 여기가 장기. 순서가 역배열이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장기, 중기, 단기에서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보기가 제일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점점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죠. 자, 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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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이동 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 장기, 장기 모이죠. 그리고 대량 거래 나오죠. 장대 양봉 나오죠. 상승하죠. 26% 상승합니다. 이동 평균선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인가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에 2만 450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023년 1월에 7천원 갑니다. 거의 3분의 1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12,000원에 제시를 드립니다. 고평가지 저평가인지 감이 오시죠? 이제는 감이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렸기 때문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주봉상 저평가 영역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힌트를 주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수렴해서 정배율로 가는 방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본기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한번 안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그리고 샵 3772번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톡방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신선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함께 공부해 봤고요. 동국 RNS라는 종목 제가 3월 9일 날 제시를 드렸어요. 3월 29일 날 4,640원이 됩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20%가 됐어요. 자, 우리 배운 걸 또 활용해 볼까요? 먼저 이동평균선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역배열에서 수렴한 다음 정배열로 갈 때를 노려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아직 수렴까지는 안 왔어요. 거의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렴하기 전에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들어갈 때 저는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0%가 상승하죠. 만약 제가 제시 드렸을 때 약간 하락을 하는데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20%가 아니고 뭐 25%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25%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 이렇게 힌트를 얻었고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보이세요? 자, 이 바닥권에서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가다가 갑자기 갭상승 발생하면서 거래가 발생해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죠.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갭상승 발생하고 윗꼬리 만들어서 내린 다음에 다음 날부터 쭉 내려와 버려요. 결국 바닥 가격과 동일시돼 버립니다. 자, 보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갭상승했다가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바닥 가격으로 맞춰버리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사실 대량 거래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더 큰 거래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긴 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이런 힌트를 줬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럼 왜 들어갔나요? 장대 양봉 아직 발생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해야 되는데 거래가 발생 안 했잖아요. 왜 들어갔나요? 이거는 제 기법입니다. 기법 강의는 제가 기본기 강의 끝나고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도 확인해 거래량도 써먹고 이동평균선도 써먹어서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동구 관련해서 주봉으로 볼게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봐야겠죠. 어디 영역입니까?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자 10월 12일이네요. 7,000원이었던 주가가 2022년 9월에는 2,9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가격은 제가 제시했던 가격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거든요. 자, 4,000원이 되겠네요. 4,000원 구간 어딜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쭉 떨어졌을 때 저평가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MPC라는 종목 2월 9일 날 제가 제시드렸어요. 장중 고점 기준으로 2월 9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3월 7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0% 상승.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20%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이 종목을 고르게 되었는지 우리 다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골랐을까요? 먼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3개,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정확하게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태에서 점점 수렴으로 몰려 나가는 거 하나로 뭉쳐지는 거 보이세요? 수렴 구간으로 가는 거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이젠 보이셔야 돼요. 자, 역배열로 수렴으로 가는 동안,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는 동안에 무슨 힌트가 있다고 했죠? 거래량. 보이세요? 도지형 캔들 발생했죠. 윗골이 크게 달렸고 거래량 갑자기 툭 튀어 올랐죠. 보십니까? 그러다가 힌트가 이렇게 여러 번 발생을 하다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빵 발생하죠. 그리고 상승. 물론 저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저의 특별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여기서부터만 들어가도 큰 수익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려도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또 보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동안 이동평균선을 계속 활용할 거예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 활용할 겁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줄 때도 지지를 받죠. 이 종목에게는 이 빨간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를 받고 이탈하지 않으니까 상승. 주식 투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기를 활용해서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확률이 만들어지는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률, 승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점이 기존에 이런 기본기를 활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시면 더 어려울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었던 돈을 잃게 될 겁니다. 기본기를 모르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슈를 집중을 받고 있는 뭐 AI라든지 챗GPT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 제가 보는 것처럼 한번 주봉 열어서 보세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런 구간 아닐 겁니다. 이런 구간인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승리공식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이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기본기에 대한 것들 충분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고 또 보고 하셔서 여러분들 거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꼭 이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여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저랑 신나는 얘기, 주식 투자 재미있게 하는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김근우의 승리 공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